벌써 몇 달이 되었네요. 우리의 K-pop 아이돌 아이브가 부른 After Like가 나온 시간입니다. 중간에 간주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를 샘플링했다는 것을 조금 지나서 알았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I Will Survive를 샘플링한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슈프림을 다시 샘플링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기원은 I Will Survive가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노래 I Will Surviv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윌 서바이브는 미국의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가 부른 노래로 1978년 발매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79년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디너 페카리스라는 사람인데요. 모타운 레코드사에서 전속 작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7년 만에 해고를 당해서 졸지에 백수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제너레이션이란 영화의 주제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바로 그가 쓴 곡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이건 좋은 조짐이다 느꼈다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 흥분하면서 나는 해낼 거야. 작곡가가 되겠어. 나는 살아남을 거야 라고 외쳤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곡 I Will Survive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타운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프레디 페런과 함께 이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가수를 찾지 못하여 2년간 썩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1975년 Never Can Say Goodbye라는 곡을 히트시킨 글로리아 게이너는 1978년 The Righteous Brothers의 노래 Substitute를 녹음하게 됩니다. 제작사인 폴리도르는 프레디 페런에게 제작을 의뢰했고 B면 제작까지 맡기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의미 있는 가사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노래가 좋다고 말한 글로리아 게이너에게 I Will Survive 가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글로리아 게이너는 바로 이 노래가 히트할 것이라고 눈치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녀는 이 곡을 A면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도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남편은 발매된 싱글을 스튜디오 54의 DJ에게 주었는데 이 곡을 들은 DJ는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너는 친구들에게도 주라고 이 싱글을 잔뜩 보내주었죠. 그리고 이 싱글을 받은 여러 디스코텍과 라디오 방송국의 DJ들은 일제히 B면을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곡의 인기가 오르자 결국 폴리도르는 I Will Survive를 A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 역시 뉴욕의 제넌 디스코텍에서 찍었다고 하는군요. 원래 A면 곡이었던 Substitute는 발매된 해인 1978년 빌보드 소울 차트 78위에 올랐고 핫백 차트에서는 100위 안에 들지 못하는 107위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I Will Survive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국에서 1위를 찍었고 1980년 그래미 디스코 부문도 수상합니다. I Will Survive 영광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음악방송 VH1은 2000년 가장 위대한 댄스곡 100곡 중 1위로 선정하였고 음악 잡지 롤링스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서 2004년 489위, 2010년 492위, 그리고 2021년 251위에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또 2012년엔 롤링스톤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디스코송 순위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빌보드는 2008년 핫백 차트 역대 최고의 노래에서 97위에 선정하였다네요. 영국의 매체인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 100선에서 이 곡을 48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곡 또한 많은 가수들이 커버곡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면요. 1994년 네덜란드의 헤르메스 하우스 밴드가 발표하였는데요. I Will Survive 랄랄라 라고 해서 후렴구에 강력한 후크를 준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1위,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3위까지 올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1998년 월드컵 당시에 이를 비공식 국가처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우연히도 프랑스는 이 해에 우승곡이 되었습니다.
1999년 미국의 가수인 다이애나 로스도 이 노래를 불렀는데 차트 성적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가수 찬티 세이비지가 불러 빌보드 핫100 차트 24위까지는 올랐다고 하는군요. 1997년 미국의 록밴드 케이크가 불러서 미국 빌보드 얼터너티브 에어플레이 차트 28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29위까지 올랐다고 하는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가수 진주도 199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해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난 괜찮아를 불렀죠. 경연 프로그램인 더 보이스 UK에서 영국 가수인 레아 맥폴은 역시 이 노래를 불러서 영국 차트 8위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뭐이 밖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아마 이후로도 이 노래는 계속해서 부르는 가수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